2022년 저녁 밤 10시 53분입니다. 이태 씨부터 보겠습니다. YG 엔터, 지금 증가 나오죠? YG 11월 달 이제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잘 나오니까 올라갈 거고, 강달러기 때문에 더욱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블랙핑크 이제 뭐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뭐 영국 쪽에도 뭐 그렇고 뭐 이런저런 콘서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1월? 2월 정도까지 잡혀있거든요. 3개월 동안 콘서트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건데, 예전에 빅뱅이 빅뱅 수준이 그 마룬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 더 나올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마룬5나 뭐 이런 되게 이전에 되게 유명했던 뭐 그런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그 굿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으로 보면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블랙핑크잖아요, 그죠? 때문에 어쨌든 이렇고, 이제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기회로 봐야겠죠. 네. 그리고 IHQ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VI 좀 자주 터질 것 같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잠깐 또 터지고 전체적으로 밀려서 좀 내려간 정도? 네. 오성첨단 소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여기 그 유튜브에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 네. 그 일단 한국 끝났고 여기에서도 뭐 구찌 판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선 아랑코와 협의. 아랑코 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 같은 경우는 그 네옴시티 포함해서 위아래 지금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 그 뭐 산업단지랑 그다음에 엔터 유흥 쪽 그 관련된 뭐 그런 쪽 두 군데가 있는데 협력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 수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로 엮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좀 안 좋지만 유니언 머터리얼이 이제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바로 그냥 팔았어요. 좀 더 올라갈 확률도 있긴 한데 일단 좀 정리를 했습니다. 3200원인가 3300원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요거, 뭐, 100원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BTS이고, 이제 군대 간다라고 해서, 그때 장이 좋아서, 뭐, 그것 때문에 뭐, 하이브가 올라간 걸로 나와있는데, 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윙콘 VI, 가끔씩 터져줍니다. 그리고 요게 그, 국가적인 행사. 요거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좀 이용해 먹는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군대를 전체가 다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명 세 명이면 그냥 군대, 사실 뭐 군대 간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뭐 연습 시간 같은 거 충분히 주면 옆에 뭐 간부 와 있더라도 좀 군 생활보다는 좀 편하게 뭐 먹는거나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사실 그 하이브 쪽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적 행사 공짜로 그냥 쓰겠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 때문에 1년 정도 더 활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여론은 좀 안 좋아요, 그 팬들 사이에서. 하여튼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이건 되게 좋은 뉴스였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뭐 가격 괜찮습니다. 넷플릭스가 요것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뭐 그 중에는 가장 큰 게 그 스트레인지스 뭐죠 그 기묘한 이야기인가요? 그 쪽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우영우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렇게 썩 재미있게 보진 않았는데 그 다머 그 연쇄살인에 대한 게 있어요. 뭐 그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3분기 좀 잘 나왔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영우가 거기에 이름이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여러 개 중에 그 몇 개가 3분기를 살렸다라고 할 때 우영우가 있어가지고 그 A스토리 같은 거 좀 올랐었고, 뭐 그다음에 LG화학고는 조금 이제 불안하게 보는 게, 요걸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또 우리나라 또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데 또 분리로 해가지고 또 상장할 수도 있다. 뭐 좀 그 뭐 좀 한번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엔솔 그 때문에 조금 호재로 그냥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간만에 VI 나왔고요. 여기도 뭐 천천히 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튀어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조금
취미한 거는 좀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2주간 괜찮을 수 있는데, 증시가 어쨌든. 그리고 그 요거 지금 조선 쪽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수요가 발생이 필요한데, 내년에부터 한 2년, 2, 3년 정도는 엄청나게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력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돈을 많이 지금 안 주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와 그 다음에 무슨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좀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좀 여론 안 좋아지니까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 숙련공이 아니라 그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할 정도의 그 수준 아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론이 좀 안 좋아져서 뭐 다시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도 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리고 요거 러시아 세빙선, 이게 지금 돈을 있어도 못 주는 게 그게 걸렸잖아요. 그 뭐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걸로 해지 임박 떴고요. 윙이포드 요거 때문에 꽤 올랐는데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도 되는데 일부러 뭐 중국 테마 때문에 뭐 안 간 걸로 봐야겠고요. 다음 EV 수성이 이름 바꾼다고 하는데, 여기 상패 많이 당하는 곳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거의 작전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펌핑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정지 나올 확률 꽤 높아요. IHQ 요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SM 요거 때문에 잠깐 올랐었습니다. SM 라이프든 뭐 CNC든 한 3-4% 정도 살짝 올랐다가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인 흑자 전환,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로 흑자 될 건데, 이제 빚이 많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우조선은 요런 거 꽤 좋죠. 풍력까지. 그 다음에 한국전력 요거 때문에 살짝 좀 올랐었고요. 큐로홀딩스가 수주가 됐는데, 이게 스틸러가 어디 원래 여기가 좀 이상한 거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 요게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이게 잘 터지면 큐로홀딩스도 엄청나게 튈 수도 있어요. 여기 예전에 그 뭐 그 바른손이나 뭐 이런 데처럼 만약에 이게 대박이 난다 그러면 거의 10배가 나올 수도 있는, 그 예전에 에이스토리 막 펌핑 나듯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시총이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플랫폼 바로 그 디도스, 여기가 이마트랑 GS 요쪽이라서 요거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HJ중공업 요런 거 수주. 네, 여기가 부산에 있는 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요거 구레핀 요거 때문에 꽤 많이 올랐다가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아서 빠졌어요. 요거는 지금 미증시가 연준 발언이 살짝 비둘기 쪽,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조금 금리 조금 내려볼까 뭐 이런, 조금 조절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는데, 요런 것 때문에 한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오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 1-2주 정도. 그 파월이 아마 2일날 이제 금리 올리면서 우리나라 새벽 3시? 3시로 알고 있는데, 미국 우리나라 3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나라 2일이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나오게 되면 만약에 조금 부드러운 뭐 0.5, 0.5로 간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완전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중국은 시진핑 3연임, 네, 다음에 마지막은 시진핑 3연임 뭐 확정, 뭐 거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확정이라 보시면 되고, 요걸로 인해서 이제 대만 이슈 요거는 당장 안 나올 거고, 5년 후에 그 공산당 무슨 군사 쪽 100년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아마 대만을 그때 당시 이제 침공 혹은 아예 먹거나 정치적으로든 뭐든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랑 미국에서도 살짝 그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게 영토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시에 우리나라 특히 지금 꽤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 정권에서 좀 많이 하는 그
뭐 북한 이슈로 해가지고 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쟁을 이게 어쨌든 그 뭐죠 그 대통령 지지율에는 도움 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가에는 좋지 않을 예정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정부에서 또 유도해 가는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좀 박스권 그러니까 장이 좋은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 올라 버리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막 기분 좋진 않을 수 있다. 또 박스권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예,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TX 또 보겠습니다. STX 17일부터 하락 시그널 한번 나와줬고요. 엔진이 잠깐 그 뭐더라? 뭐 공시 나왔었는데 공시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괜찮은 공시였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제자리 왔는데 이 공시 때문에 중공업도 4,000원 찍고 STX도 살짝 올랐어요. 보시면 차트가 좀 튀었는데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내 종목이 아니라 테마로 올라간 경우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500 정도는 그래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요런 게 있으면 좀더 눌러버립니다. 요런 게 특징이 이제 중공업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STX 호재 때문에 요까지 올렸다가 더 빼버리잖아요. 원래 지금 4,000원 아래로 잘안 뺐었는데 요 거래량 하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빼버리는 거거든요. 요런 게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 것 때문에 좀더 뺐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이 뭐안 그래도 좀 빼려고 했는데 더 쉽게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게 발동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죠. 상승 덕분에 더 누르는 중. 그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에 사실 그 미국 쪽 자체 투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니켈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리튬도 있지만 리튬은 지금 사실 최근에 그 카카오 쪽이죠. 요건 이제 중공업에서 얘기할 얘기긴 한데 뭐 배터리 관련해서 어쨌든 뭐좀 배터리 관련은 조금 잠잠하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빠질 때 이렇게 급격하게 보통 빠지지 않고 갔다가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천천히 빼는 게좀 특징이긴 한데 이번에 또 거래량 많이 실린 만큼 좀 많이 뺐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슬슬 조금씩 담아봐도 뭐 괜찮은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이시잖아요. 요 아래가 더 좋긴 한데 거래량 이렇게 터진 다음에 2,000원까지 가더라도 어차피 매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 나와 봐야겠지만 이제 한달 안에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권이라고 하면 3,600원 아래 정도가 좋을 테고 요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볼수 있어요. 많이 떨어지면 3,2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또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매도를 하셨는데,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에서 좀씩 더 늘려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뭐, 그때 5,000원 위에서 사실 조금 팔긴 팔았는데, 요거는 다시는 사지는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긴 단타도 안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둘 겁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5,000, 유증가가 근처한 5,200, 400, 600, 요 정도? 더 올라가면, 좀더 팔긴 팔 거예요. 워낙 물량이 많아가지고, 요 사이 물량 있죠? 네. 아무튼 요 사이 물량은 또 정리할 게 있는데, 그래도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차트 뭐 분석 굳이 할 필요 없고 거래량 이렇게 터졌으니까 당장 안 가도 한 두세 달 정도 끌다가 보통 급등 나올 때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좀 터트렸다가 여기 보시면 9, 10, 11, 12, 13, 한 6달, 7달 끌다가 요거는 사실 중공업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전혀 별개긴 한데 요런 식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 요렇게 거래량, 역대 최대 거래량 뽑아놨는데, 요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을 한몇 년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뭐, 관리 잘 하시면 수익 많이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쉬운 종목 아닙니다. 네. 좀 잘하시는 분들에겐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공업, 네, 엔진 덕분에 4,000원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또 공시가 한번 떴어요. 그 호재, 공시 드디어 이게 뭐냐면 조금 뭐 디테일할 건 없죠.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긴데 20일 날 체결 그러니까 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발표했죠. 오전에 이례적으로 오전에 했는데 왜 했나 보니까 20일 안에서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21일 날 했고요. 요거 뜨고 바로 VI 뜨고 이제 유중 타이밍. 유중 쪽은 아마 공시를 안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공시인가 봐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뜨고 한 번에 좀 틀려나 라고 했는데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올라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올랐고 나중에 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터트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알 수 없죠. 근데 알 수 없지만 뭐 기다려야죠. 뭐 터질 때까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됐죠. 여기는 얘 자체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그 에너지 솔루션 쪽이죠. 근데 그게 올라갈 건 아니거든요. 물적 분할이.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 예상 못했는데 어쨌든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주고 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매각일 것 같거든요. 왠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매각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뜨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시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국내 조선소고요. 해외도 아니고 네 그냥 그 하청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마 K조선 아니면 대우조선이나 이런 데 갖고 환율이 1400원대 요걸로 인정받아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요때 요걸로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공시 나오면 좋아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지금 예전에 그 대우조선 포함해가지고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 유가 높고 그 다음에 원자재 높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성과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LNG죠.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터지기 전에 금액이 올라가기 전에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1년 안으로 그 발주가 돼요. 그 인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것들이 비싸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급 계약이 더 많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는 손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원자재 값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체결해서 가는 거는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 2년 정도 봐서 그 원자재 값 빠질수록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 요게 이제 판교 데이터 센터 요게 뭐 지하 3층에 뭐 기름이랑 같이 쓰다고 하는데 ESS가 이제 STX 중공업도 지금 많이 설치는 안 했지만 그 대구 경기장 이쪽에 설치 예정이라고 나왔었는데 이런 화재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은 좀 아직도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차트 뭐 굳이 분석할 거 없고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좀 빠지면 어쨌든 그냥 줍줍해가지고 4,000원에 그냥 걸어놔도 한 번은 어쨌든 팔릴 거거든요. 조만간. 웬만하면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확률은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올라갈 듯 하다가 어쨌든 다시 4,000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만약에 11월 재무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어쨌든 매각 되기 전에 좀 안정화 더 시켜가지고 보통 그 투자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사모펀드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거래정지 보세요. 감자 2017년 1월달 했잖아요. 인수가 이때 정도 했거든요. 이게 인수하고 감자 결정이 11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거거든요. 인수는 인수하고 좀 시간 지나서 감자 결정하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2018년 여기서 감자 결정을 한 거거든요. 11월 6일 이제 거의 다 됐죠. 인수는 이때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빠지고 감자 결정 법원에서 뭐 또 뭐 있겠죠. 시끄럽긴 했는데 그거 하고 감자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인수한 지 4년이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뭐 준비 단계일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더 기다리시면 저는 최소 3만원 요건 좀 오바고 3만원 5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도 안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좀 길었죠? 쓸데없이. 그리고 다날 네 권도영 이 사람이 지금 뭐 자기는 도망 아니라고 했는데 어차피 안 왔으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도망이라고 봐야 되겠고 3국으로 간 것으로 저기 두바이 거쳐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돈 많으니까 뭐 좀 어디서 잘 버티다가
나중에 또 뭐, 자기는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아무튼 뭐, 또 가상화폐 쪽이니까 그쪽에서 관련해서 또 뭔가 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면은 바로 구속되고, 김치 코인들 매우 안 좋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건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안 왔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변명이든 뭐든 할 기회는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도망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날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페이코인 지금 다른 쪽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잘 돼가지고 오히려 그 여론 같은 걸로 좀 이끌어가야 되는 뭐 그런 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지루하게 좀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유니슨 풍력 쪽도 지금 정부 바뀌고 나서 태양광이어서 또뭐또 무슨 또 예산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국내적으로는. 하지만 해외 쪽으로 갔을 때 일단 바이든 중간선거 이기면은 올라갈 거예요. 완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확률이 꽤 높고요. 만약 지게 되면 다시 화석연료나 이런 쪽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긴 해서 그런 건좀 애매할 수 있는데 위니슨이 지금 뭐 보시 그 재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무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풍력 쪽이 그 밑에 하부 구조 있는 쪽 빼고는 나머지는 터빈 쪽이죠, 유니슨도. 여기가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테마로 그냥 봐야 되기 때문에, 테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탄력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뭐 탄력 나와서 그냥 터진 거죠. 뭐 상관없이. 어쨌든 뭐 재무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편이고 원자재 이슈만 좀 정리되면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좀 적자폭이 계속 좀 지속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썩 좋은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되 어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는 테마로 그냥 한번 딱 먹고 나오면 됩니다. 네. 대한전선. 아까 봤던 아랑코 쪽이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건 아니면 다른 위쪽 아래쪽 지역이건 간에 수주로 연결될 확률이 꽤 높다고 보고요. 지금 정도면 이제 좀 사도 되죠. 네, 지금은 그냥 사도 됩니다. 여기 모 회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 조사 그좀 들어가긴 했죠. 모 회사가 뭐 그런 게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정도면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천천히 줍줍줍 계속 하시다가. 올라갈 때, 뭐, 정리하시고 싶으면, 뭐,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SM라이프 살짝 튀어주는 게좀 있었는데, 튀고 내려오고, 치고 내려오고, 이건 시장 영향이고요. 일단, 이제 12월 달에 이수만 그 총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마 재계약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매각을 아예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모를까, 그 전, 그 이후가 될지 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매각 시기랑 이런 것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은 그 영업이익이 안 나올 만큼 이수만 총괄에게 돈이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방식으로. 왜냐면, 뭐 여론도 그렇고,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2000, 그때 100원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쭉쭉 하시면 된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각 이슈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슈 트면 그때부터 많이 올라갈 테니까. 대장이 CNC냐, 얘냐, 요거, 요쪽.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SM 라이프냐, SM CNC냐. 대장 쪽이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펄어비스. 여기도 뭐이 정도 박스권 계속 유지되다가 한번 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이제 줍줍 좀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갈 확률이 이렇게 없을 것 같고. 내려가면 더 좋고요.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 신작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게임 회사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큽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이 매출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에 비해서 모바일 쪽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그 도깨비는 콘솔로 나오는 거잖아요. 콘솔 매출은 그래도 나름 꾸준히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면 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여기는 좀 버티면 되겠죠. 게임 쪽다안 좋으니까. 네. 위믹스는 조금 뭐 다르긴 한데 펄어피스가 아마 메타 쪽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참또뭐 좋다고는 봅니다만. 네. GS 리테일 다시 뭐 제자리 왔죠. 이 정도면 또 다시 이 정도면 그때 단기를 좀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었고 여기는 또 단기 또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
BGF 리테일은 지금 차트 꽤 좋거든요. 거기는 지금 침체다마다 그래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투자한 게 많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뭐 때 되면 이렇게 될 거 올라갈 거고, 그리고 뭐 투자한 거 뭐 좀 쳐낸다거나 정리한다거나 이러면 또 반사익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버티시면 됩니다. 뭐 배당주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요. 키스트, 네. 여기 뭐 느닷없이 좀 올랐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또 올 확률 높거든요. 한 6,900, 7,000, 한 1,200 올 확률 높으니까 또 밑에서 좀 줍줍줍 하시다가 좀 튀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박스권 가시다가 SM 매각 때도 튀기 좋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그 텐트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입니다. 아, YG 플러스 여기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그냥 사시면 되고, 그냥 YG 매출 잘 나올 걸로 예상이 이미 떴잖아요, 그죠? 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여기는 네, 그냥 사시면 되고, 블랙핑크 이제 외국 공연하는데 강달러 아닙니까, 그죠? 침체랑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고, 팬들은 힘들어도 또 그러니까 그 다른 거 먹을 거 아끼고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공연 보고 하니까, 이번에 K-POP 쪽 좀 문제가 됐었는데 미국 공연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공연 보려고 뭐 캐나다나 뭐 저 멕시코 이런 데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아무튼 뭐 남미나 뭐 이런 데서도 뭐 가고 이번에 뭐 유럽도 가고 할 테니까 어쨌든 매출 YG 플러스가 앨범도 잘 나왔지만 구찌 판매 이쪽 판매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줍줍 하시면 됩니다. 지금 더 사고 싶은데 제가 STX 좀 빠져가지고 못 샀어요. 더 올랐으면 팔고 좀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쉽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물량은 있으니까 그 인콘 중간중간 한번 히터주고 있는데 1200 구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증시 좀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거 이제 괜찮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랑 러시아 이슈 있잖아요. 젤렌스키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당장 한 1-2주 흐름 보면은 1200 밑에서 샀다가 1200 넘을 때 매도 이런 게 단기 트레이딩 할 땐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는 사실 살 돈은 있는데 조금 현금이 좀 생겼는데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급한 건 아니라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국일 제지 한번 태워줬고 갈 때가 되긴 됐거든요, 그죠? 갈 때가 한번 됐어요 여기. 그리고 큐로홀딩스도 여기도 보시면 주가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튀기 딱 좋아요 여기도 튀기 좋은 1,000원 정도까지 네 보면 좋고 그다음에 덱스터는 10,000원까지 한번 또 튀어줄 확률도 있습니다. 저 VR 쭉 터지면. 그 아래 지금 저는 이 정도보다는 6,000, 8,000 이 정도가 좀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아시아나항공이 생각보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여행 쪽 일본 쪽 풀리면서 괜찮을 거거든요. 노랑풍선도 그렇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조만간 한번 터질 확률 높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라면 좀 여유 있으면 사고 싶다라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이런 데가 이제 유상증자 터질 수 있거든요.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는 괜찮고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보험 주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화천기계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요. 여기도 한번 다시 튀어줄 수는 있는데 여기 추세는 좀 꺾였죠. 양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 올라 버렸어요. 힘이 있는데 여기는 힘이 좀 빠졌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HQ 상승 크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잘 보시면 좋고요. 교육주 가끔씩 좀 튀어주고 있어요. 최근에 뭐 그런 거 있고 SK는 지금 여기는 잘 안 빠졌는데 SK CNC에서 사실 그 카카오 쪽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SK 쪽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에머리지는 지금 탄력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올라갈 확률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거 전에 한번 이슈 나올 수 있거든요. 대마 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거 좀 있었고 그 다음에 EV 수성 최근 좀 괜찮았다가 좀 빠지면서 또 여기에서 사명을 또 바꾼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패 될 것 같, 정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적은 최근에 조금 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좀 어쨌든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이름 계속 바뀌면 해운 쪽 좀 안 좋다고는 해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 뭐라고 하죠? 그 적체된다고 하던가요? 그 좀 그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 수게 남미 미국 서쪽인가? 이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일할 거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HMM 같은 경우 성과급 많이 받을 정도로 뭐 주가는 좀 많이 빠졌지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손해 볼 정도는 아니고 이마 1,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이제 적정가를 찾아갈 겁니다. 어쨌든 네. 여기도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수할 주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싸서 해외에 팔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근데 산업은행에서는 판다고 할 거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뭐 이 가격이면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윙이푸드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중국 테마라서 이렇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꽤 괜찮죠. 지금 하락이 지금 오는 과정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뭐 우영우 덕분에 넷플릭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쪽은 그 넷플릭스 앞에 빼가지고 플렉스 페트롤이라 그래서 순위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동남아 쪽은 순위 거의 탑10 중에 한 네다섯 개가 한국 컨텐츠예요.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거의 한국이 장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더 들어오겠죠. 돈이 지금 강달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돈을 좀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실이 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거 인이어 머티리얼 이제 팔아서 좀 뺐는데 그래도 잘 팔았죠. 네. 두 번째 날 이때 팔았는데 3,300 초 시작할 때 추세가 어쨌든 3,000원 뭐 위로는 뭐 마음대로 파셔도 되니까 뭐 파시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드코프 여기가 배당 잘 주더라고요. 1년에 한 10% 주던데 반기 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배당 노리고 한번 노려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00원짜리인데 배당이 8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 그 올라간 게 있어서 뭐 중국 이슈나 뭐 러시아 말 이런 것만 아니면 증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금요일 날 좀 사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혹 한 일주일 정도 바로 파는 것보다 하루 이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 또 터지고 할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 2일까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